라면 먹을 사람. 안녕하세요. 오늘 먹어볼 건 농심에서 나온 튀김우동 컵면인데요. 튀김우동 큰 사이즈 먹어봤는데 이건 작은 사이즈고요. 작은 사이즈는 아무래도 좀 큰 거랑은 좀 면발이 좀 가늘고 좀 독특한 느낌인데 어떨까요? 영양성분 보시면 칼로리가 얼마야? 315칼로리고요. 당류 3g, 나트륨은 한 60% 정도 되고요. 뜯어보셨네. 자자자자자자. 어허, 다른 거는 좀 면발이 상당히 가는데 그 정도까지 가늘진 않고요. 꽤 조금 두껍긴 하지만 그렇다고 저기 좀 큰 사발면 있잖아요. 그거보다는 좀 면발이 좀 가늡니다. 가늘고 이렇게 건더기 튀김들 조금 들어있네요. 큰 거 부담스러우실 때는 딱 요거 드시면 딱 좋죠. 간식으로. 아니면 요따가 이제 김밥 하나 드실 때. 자, 맛있겠다. 자, 이렇게 돼 있는데 끓여갖고 와서 한번 먹어볼까요? 자, 맛있게 끓었는데요. 예, 네, 뭐 이런 제품인데 면발은 뭐 약간 또 물에 또 뿌니까 좀 약간 좀 탱탱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 일반 그 큰 면발보다 좀 작고요. 아주 작은 정도까지는 아니고요. 작은 면은 또 그런 맛에 먹는데 좀 면이 가늘어가지고 네, 역시나 면이 좀 약간 가늘어가지고 그 튀김우동 일반 거 먹는 거에 비해서는 좀 식감은 좀 가늘다 하고 떨어지는 느낌? 네, 그런 느낌 좀 들고 역시 좀 우동 면발은 좀 굵어야 제 맛이죠? 면발이 떨어졌네요. 자, 건더기야 뭐 좀 팅팅 물어서 좀 커졌죠? 커졌고 국물 맛인데 아, 국물은 어떨까요? 아, 국물은 뭐 그거랑 큰 차이는 없네요. 하여튼 뭐 작은 튀김 우동 같은 경우는 면발은 좀 가늘대는 거 그 점하고 국물은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고요. 좀 양 부담되실 때는 요거 작은 거 드셔보시는 것도 좋지만 그 튀김 우동면의 그 약간 굵은 거 물론 그 우동도 이제 실제 우동보다는 그 굵진 않지만 좀 굵은 식감이 좋아하시면 큰 거 드시면 좋고요. 작은 거 좋아하시면 요거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에, 간단하게 하셔서 이따가 김밥 하나 해서 간단하게 요기하시기도 좋겠네요. 참고하셔서 맛있게 식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